인디고 레이싱 팀의 모델 김우주입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서킷까지 같이 가실까요? 인디고!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 세팡 인터내셔널 서킷에 와 있습니다. 와, 벌써부터 배기 음악 들리고 가슴이 뛰는데요. 여기 세팡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TCR 아시아와 볼랑카 경기가 함께 열린다고 해요. Hold up. 아이서틴 앤 TCR 차량입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서틴을 기반으로 TCR 경주용으로 만든 차량이에요. 네, 저희 팀 이제 김진수 선수와 페페 오리올라 선수가 연습 주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One eternity later. 더우시죠? 이 선수는 올 시즌 합류한 페페 오리올라 선수입니다. My name is Pepe Oriola. 우리 유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뭔가요? 리버리는 잘 안 들리시죠? 리버리는 차량에 이제 팀의 아이덴티티를 부착하고 예를 들면은 여자분들이 화장하시잖아요. 네. 네, 화장으로 본인 아이덴티티를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사실 리브랜딩을 한 상태여서 작년에는 깔끔하게 저희 팀 컬러만 활용을 해서 갔는데 네.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더 과감하게 네, 디자인을 해봤어요. 너무 꼬만 현장에서 너무 꼬만데요 진짜.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솔라이드 인디고 레이싱 팀 김. 저 지금 여기 미디어 센터에 올라왔는데요. 네, 저희 팀 페페 선수가 지금 프로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상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Hello, I'm Pepe Oriola from Spain, 24 years old. Racing for Team Indigo here in TCR Asia, and it's my first time here, so I hope to show my potential and to make my team proud of me with good results. Thank you. See you. Thank you. See you. 다음에 또 만나요. Indigo. 안녕하세요, 김진수 선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에서 TCR 아시아에 참가하고 있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분이라고.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TCR 아시아에 참가하게 됐고요. 팀 그리고 스폰서분들이 이제 서포트 해주시는 만큼 제가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8살 때부터 카트를 타셨던데요. 네네. 어릴 때부터 원래 차를 좋아하셨어요? 아, 사실 제가 원래는 차를 막 좋아하진 않았어요. 제 아버지가 주유소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경기장 주변에 주유소를 하시다 보니까 레이싱 팀들과 좀 맞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지금 슈퍼레이스의 김동훈 선수라고 김동훈 선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취미로 그냥 카트 한번 시작해본 게 어떻겠냐 해서 시작을 해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을 했어요. 뭐 네. 아, 선수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타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이게 쫄랐더니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카트 한 대를 네, 선물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타기 시작했죠. 비시즌 기간에는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나요? 클라이밍이라는 스포츠를 제가 이제 해요. 지금 뭐 스칼라시 프로그램이나 주니어 프로그램을 보면은 네. 클라이밍에서 쓰는 근육들이 네. 지금 드라이버들이 쓰는 근육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그걸 보고 아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평소에도 운전하실 때 서킷에서 주행하듯이 달리시나요? 서킷에서는 사실 되게 다들 실력자잖아요. 그래서 네. 서로 원래 경기를 할 때 서로를 믿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공도에서는 굉장히 초보 운전처럼 느리게 운전을 해요.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박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인디고 TV 보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나라의 뭐 인지라든지 영암에 굉장히 그런 트랙데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위험하게 공도에서 레이스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트랙 가셔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이 지금 블랑팡 아시아랑 TCR 아시아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인디고 TV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디고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